최초 블랙핑크 코첼라 헤드라이너. 와, 블랙핑크가 아주 기념비적인 공연을 성원이에 맞췄는데 헤드라이너 하면 어느 정도예요? 헤드라이너는 메인 무대를 장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인 인지도도 있고 또 이제 이런 무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급의 가수가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출연자 중에 메인이죠. 거의 주인공이다. 네, 주인공이죠.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블랙핑크가 지난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코첼라 벨리앤드 아차 페스티벌 무대를 접수했습니다. 코첼라는 굉장히 이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페스티벌인데요. 이번엔 전 세계 2억 5천만여 명이 지켜봤다고 합니다. 블랙핑크는 2019년에 K-POP 걸그룹 최초로 서브 헤드라이너로 이 무대에 올랐었는데요. 네, 4년 만에 메인으로 올라섰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무대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헤드라이너는 메인 공연에서는 가장 기대되고 주목받는 출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주인공으로 블랙핑크가 초청이 됐었고요. 블랙핑크는 이 무대에서 블랙핑크 베놈, 그리고 Kill This Love, How Do You Like That, 붐바야, 불장난, 뚜두뚜두까지 자신들의 히트곡을 모두 수놓았습니다. 이때 이도성 기자님 있어서 옆에서 좀 스윙체를 해줬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네네. 야, 와, 사실 서브로 무대 쓰는 것도 이 코첼라 무대 자체가 대단한 건데 4년 만에 K-POP 가수 최초로 헤드라이너로 초청된 것 자체가 인지도, 파급력, 실력면에서 다 인정을 받았네요. 이 무대 보셨어요? 저는 그 유튜브에 팬들이 이렇게 올린 사진, 영상을 좀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진짜로. 예쁘다를 넘어서 이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멋붐이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네. 멋붐. 네. 멋붐이라고 하죠. 그리고 온전히 자신들의 히트곡으로 사실 무대를 꾸밀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K-POP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네. 멤버들도 무대에서 소감을 밝혔는데요. 로제 씨는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 덕분이다 라는 소감을 전했고요. 제니 씨는 다시 돌아와서 정말 행복하다. 4년 만에 서브 스테이지에서 메인 스테이지까지 오게 돼 믿기지 않는다 라고 감격스러움을 표했습니다. 오는 7월에는 K-POP 아티스트 최초로 영국 최고 음악 축제인 하이드파크 브리시티 서머타임 페스티벌에 초청이 됐습니다. 영국도 적당하군요. 네, 여기서도 이제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섭니다. 네. 블랙핑크는 이제 세대의 양대 음악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과 영국을 모두 접수했는데요. 굉장히 이 자체가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유의미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진짜 보는 제가 가슴이 막 웅장해지고 너무너무 멋지고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막 이런 네. 느낌이 들어요. 네.